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고준수 선수도 참 많이 좋아졌던데 강동국 너무 일찍 만났어요. 그래요. 네.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건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고준서 선수가 자신의 힘으로 지난 시즌에 올 시즌 1부 투어 전체를 뛸 수 있는 권한을 따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선수죠. 자, 카시도 코스타스 초구 앞돌리기 자, 퍼쿠션으로 노렸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그 대회 출전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올 시즌에 조금 어렵게 시작하게 만든 이유가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 리그를 통해서 또 좀 빠르게 또 적응을 했고 이번 대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투어 경기는 한 번 잘 못해서 떨어지면 그 다음 경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팀 리그에서는 그날 하는 경기가 한 경기밖에 안 되지만 그걸 계속해서 일주일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선수들의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옆돌리기 이번 주에 이런 그 옆돌리기도 옆돌리기가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되면은 그 장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공에다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칠 수 있는 게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네. 포지션 플레이에서 굉장히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죠. 자,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3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카시도 코스타스. 1983년생, 김태건 선수가 1997년생. 14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자, 약간 밀리는 각인 오른쪽으로 칠 것인가 아니면 결대로 치는 방향인 왼쪽으로 칠 것인가 살짝 고민을 한번 했어요. 자, 그래도 많이 밀리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네. 정확하게 맞는 건 둘째치고 이 빨간 공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데요. 네. 뭐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그런 배치가 나왔죠. 만약 노란 공이 안쪽으로 좀 더 두껍게 맞았다면 정말 쉬운 공이 나올 뻔했어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네. 첫 이닝부터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회전 양을 좀 줄여가지고 공격을 시도했네요. 5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5대 0으로 앞서가는 카시도 코스타스. 네. 자, 이번 지금 뒤돌리기가 섞긴 했습니다만 이번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왼쪽 뭔가 다 컨트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왼쪽으로 시도를 하네요. 노란 볼 뒤돌리기로. 네, 일단 앞공을 두껍게 맞춰서 내공이 좀 천천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짧게 만들었네요. 자, 6대 0이 됐습니다.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이 모습,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뻔히 아는 길이에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감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공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포지션을 하려고 하는지 이 선수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되돌리기로 가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포지션 플레이라는 게 그냥 점수만 집중할 때에는 한 점은 따지만 포지션 플레이를 시도했을 때는 사실 배치를 고민하다 보면은 두께도 섬세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작 중요한 득점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할 때는 대부분 그냥 맞추기 위한 것보다는 공격 수비가 다 겸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선수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득점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데미지로 오지 않는 항상 그게 들어있죠. 와, 아, 초반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팔라존. 지금 이 스페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는 좀 네. 첫날 마르티네즈 선수가
떨어졌었죠. 그렇죠. 네. 자. 네. 여자친구죠? 네, 맞습니다. 8-0으로 앞서가는 카시토 코스타스. 이번 대회는 여자친구의 응원을 받는 또 아내의 응원을 받는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네. 잘하더라고요. 공통점을 또 찾으셨군요. 가족들이 와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경기장에 와서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와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8점을 기록했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카시토 코스타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서운데요. 단장 장으로 공략을 했지만 네, 지금의 네. 플러스는 뭐 시스템과 항상 비교해 볼 때 시스템보다 무조건 길게 나오는 그런 각이었죠. 내공이 뒤쪽으로 살짝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힘볼을 네, 키스 빼면서 끌어서 뒤로 빼서 네. 옆돌리기. 네, 김태환 네. 선수도 정확하게 첫 번째 득점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제 첫 이닝을 8점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뭔가 좀 약간 불길한 기운이 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세트인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15점 경기에서 첫 이닝에 8점 그러면 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최소한 몇 점을 치고 쫓아가서 한 번쯤 멈추게끔 해주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예, 득점도 득점인데 카시토 코스타스를 조금 이제 괴롭히는 이닝이 돼야 되겠군요. 먼저 빠져나가. 네. 자,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어차피 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볼 배치였는데 좀 더 섬세하게 회전을 많이 쓰고 얇은 두께로 쳐도 충분히 짧은 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흰 공을 올려 보내기 위해서 두꺼운 네. 두께. 그리고 회전을 빼고 쳤거든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득점과 수비를 좀 고민을 했던 그런 플레이였던 그렇죠. 거죠. 네. 자, 옆돌리기 두께를 써서 공략했는데요. 자, 지금 뭐 PBA 선수의 수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16강까지 올라올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키스를 낸다든지 쉬운 공을 빠뜨리고 대책 없이 공을 열어줬다든지 이런 거를 이 세트에 한 두 번 하면 거의 이기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네. 뭐 실수는 매번 나오지만 의도된 플레이가 그렇게 의도가 안 돼버리면 의도한 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옆돌리기. 네. 이게 뭐 넘어가거나 혹은 또 너무 신경을 써서 앞쪽으로 빠지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질 않아요. 자, 지금은 조금 어렵게 섰습니다. 생각했던 만큼 빨간 공이 움직여주질 않았어요. 자, 충분히 비껴쳐서 반대쪽으로 깊숙하게 내려서 더블 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장장 단으로 갑니다. 자. 정확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잘하면서 아까 표정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8점을 쳤다고 만족해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미 앞에 친 거 의미 없고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해결 못하면 화나는 거죠. 김태근 선수는 첫 득점 이후에 그 다음 배치가 좀 의도대로 되질 않았는데 이게 이제 상대에게 석점을 주는 빌미로 이어졌어요. 네. 득점이 안 되고 수비가 차라리 됐으면 좋았는데 키스가 나버렸죠.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이거를 자, 지금 빨간 공보다 노란 공이 살짝 위에 있거든요. 네. 지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뱅크샷을 처리했을 때 아주 얇거나 두꺼운 두께만 아니면 득점이 가능한데 뭔가 네,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네. 그렇게 치기가. 그래서 지금은 노란 볼을 겨냥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단, 장, 단으로 아. 노잉글리시로 지금 뱅크샷을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아, 우와, 정말 이거? 이게 아우, 득점은 네. 되지 않았네요. 아. 그래도 참 대단하죠. 지금 약간의 당점은 아, 뭐 회전 없이 그쵸? 사용한 네. 건데 자 네. 정말 대단한 마이너스가 약간 들어간 그렇죠?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아래쪽 코너에서 아, 조금 부족했네요. 자, 11대 1. 자, 10점 차로 좀 크게 뒤져 있는 이제 김태관 선수인데요. 네, 앞 돌리기 짧게죠. 이번에는 회전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네요. 아, 이거 네. 빨간 볼 컨트롤을 뭐 잘하면서 공략을 한 것 같았는데 아쉽네요. 참 이게 이 정도 오차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렇습니다. 점수 차도 그렇고 카시토 코스타스가 앞에 서 있으니까 이런 것마저도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 쳤을 때 상대가 그 다음 공을 바로 치지 못하면 못 친 게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항상 치고 나오니까 당점을 좀 낮췄죠. 네, 두툼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아, 넘어가네요. 네. 투쟁심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 이 득점 네. 하나하나 아쉽게 놓쳤을 때는 관중 속도 한번 쳐다보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각을 만들 때 내가 하단 당점을 썼느냐 또 약간 높은 당점을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회전력과 관계없이 앞으로 가려는 힘 때문에 각이 좀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은 걸 선수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미끄러지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밀리는 자체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금 밀림이 있었거든요. 네, 첫 세트 너무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득점을 하지 못했고 자 카시토 코스타스는 테이블 한 바퀴 돌면서 지금 큐를 한번 내려놓고 직접 보는군요. 자 네. 빨간 볼 이제 당점 조절이 문제죠. 회전은 어차피 안 주는 건데요. 지금 입사 지점을 확인했는데 이거 넘어갔어요. 갔죠? 네. 네. 저 정도 밀리는 가게에서는 사실 그냥 분리만 가지고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저 부분을 당점을 좀 높은 상태에서 쳐서 3에서 4로 갈 때 공이 좀 휘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선수들이 있는데 카시토 코스타스는 그 방법을 안 써요. 밀리는 각이라면 안 밀리는 당점을 써서 그 라인대로 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당점이 조금 높았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옆 돌리기 배치가 한번 네, 드디어 왔어요. 찬스가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놓치는데요. 네, 보통 저런 상황이면 이닝은 4이닝밖에 안 됐지만 네 번의 시도밖에 안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상대한테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긴장한 상태를 좀 넘어선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오늘 카시도 코스탄 선수가 뭔가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양손에 장갑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종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회 보면은 왼손 오른손을 좀 번갈아 가면서 또 플레이하기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손 오른손을 바꿔서 플레이할 때 또 속도감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간을 좀 지체하지 않고 플레이할 그런 부분도 상황도 있죠. 되겠네요. 그리고 이 손에 좀 땀이 있는 분들은 그립부에도 땀 때문에 미끄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손에 꼭 맞는 장갑을 끼고 쳐보면 정말 그립이 꽉 잡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립 쪽의 장갑, 그리고 앞에 브릿지 쪽의 장갑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카시도 코스타 선수의 자리 타석에 보면 장갑이. 수건하고 장갑이 그냥 네.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요. 땀이 워낙 많아서 계속 바꿔 끼거든요. 카메라가 맞죠? 이제 바로 잡아주는데요. 빨리 끝나면 장갑을 좀 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겠군요. 자, 뱅크샷. 네. 자, 절묘하게 역회전을 이용해서 시도를 했던 공인데요.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조금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뭐 왜 그런지 알 거예요. 네. 지금 뭐 더 역회전을 더 줄 수도 있었는데 더 주질 않았거든요. 뭐 딱 맞는 조절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맞아도 되고 지금처럼 빠져도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점. 자, 오랜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지금 이닝은 이제 5이닝이에요. 그렇습니다. 13-2, 11점 차로 크게 뒤져 있는 김태관 선수인데 노란불이 김태관 선수의 큐볼인데 지금 얇게 흰 공에 오른쪽 매를 얇게 쳐도 옆돌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네 이제 이거를 밀리는 각인데 이 회전 팁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넘어가지 않게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세워서 오게 하려고 힘을 써보면 약간의 회전을 줘야 되는데 안 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회전을 줬을 때 속도가 붙으면 저렇게 또 회전이 살아있거든요. 그렇다고 흰 공을 얇게 치면 빨간 공 쪽으로 오는 또 키스가 있고 상당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배치였군요. 네. 옆돌리기. 네, 득점 됐습니다. 세트 포인트 카시도 코스타스. 네. 저 형태의 옆돌리기는 뭐 주특기라고 봐야죠. 정말 꼼꼼하네요. 오늘 이 정도의 뒤돌리기면 보통의 선수들 같으면 그냥 노타임으로 쳐도 될 만한 공인데 쓰리 쿠션의 위치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밀고 들어갔죠.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공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도 득점이 됩니다. 네, 득점은 네.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15-2로 카시도 코스타스가 이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 김태관 선수로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1세트였고요. 그렇습니다. 1이닝에 8점 그리고 자신의 공격이 바로 성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실수가 참 컸죠. 자, 밀고 들어가면서 네. 포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했던 카시도 코스타스.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네. 지금 사실 두께가 의도했던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맞질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참 이기는 경기에서도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의 카시도 코스타스네요.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김태관 선수와 카시도 코스타스의 2세트 경기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